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축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나 소액 단기 저축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토스뱅크에서 출시한 파격적인 저축 상품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이자를 먼저 받는 정기예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입 즉시 이자가 먼저 입금된다는 건데 전례가 없던 상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기간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로 짧기 때문에 저축을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품인데요. 만약 입출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돈을 여기에다 넣을 경우 가입 즉시 3개월은 87,260원, 6개월은 175,479원의 선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토스뱅크에 들어가셔서 전체 메뉴를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계좌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해당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고 이자가 세전 기준으로 3.5%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6개월 선 이자를 먼저 받아보시면 이 돈을 활용해서 또 적금을 넣으신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실 경우 그야말로 복리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6개월 저축을 신청을 하고 또 이자를 먼저 받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돈을 빼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에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보관 금액만 입금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금액을 설정하시지는 말고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로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큐어바이오 적금인데 이 상품은 소액으로 저축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한 번도 저축을 해보지 않으셨거나 번번이 저축을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목표부터 소액으로 달성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요즘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SNS 등 여기저기 몇억 혹은 몇십억은 쉽게 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야 이렇게 푼돈 모아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결국 몇억 혹은 몇십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종잣돈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잣돈을 만드는 저축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키워바이오 적금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이것도 만기는 6개월이고 매주 정해진 요일마다 만기까지 총 25번의 자동이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 금액은 1,000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가 있고 중간에 금액을 더 키워보고 싶다, 더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애초에 목표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모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 무슨 생각?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3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AI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가지 종목 유일 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지 추천 이유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름 무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냉방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도 무더위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무더위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름 무더위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부자 되는 습관을 들이시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는 010-7977-549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무더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 이 번호로 무더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